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교재에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 체크하셔서 잘 외워서 시험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보통신의 개요 부분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하면은 통신회선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에서부터 받은 쪽이 처리하는 것까지를 정보통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시면요. 먼저 데이터 전송계와 그리고 데이터 처리계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전송계는 다시 단말 장치, 그리고 통신 회선과 그리고 통신 제어 장치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처리계는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나뉘어지는데, 이 처리계는 일반적인 여러분 PC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 전송계는 PC에서부터 나가는 모든 데이터에 관련, 네트워크에 관련된 그런 장비들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통신에서는 신호 변환 장치인 모뎀과 그리고 데이터 전송 회선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데이터 전송계는요, 단말 장치나 데이터 전송 회선이나 통신 제어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송수신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데이터 처리계는 데이터의 가공, 처리, 보관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중앙 처리 장치와 주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PC를 의미를 하겠고요. 자, 이러한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요를 보시면은, 가장 먼저 단말기로부터 모뎀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은, 통신 제어 장치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데이터 전송계가 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계는, 내부적으로 CPU와 주변 장치에 의해서 처리를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송계에 해당하는 장비들 중에 첫 번째로 모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전송 측에서 디지털 신호를 통신회사에 맞도록 아날로그로 변환한다. 그래서 이것을 변조라고 하죠. 그리고 통신회선을 통과하면서 다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한다. 그래서 이것을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복조라고 하는데요. 모뎀은 변복조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PC에서 일반 단말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지만 실제로 선로를 따라갈 때는 아날로그 데이터의 형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수신 측에 닿았을 때 다시 한번 더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각각의 끝에 모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변조와 복조를 담당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호 변환 과정은 미리 정해둔 기존의 신호 형태를 변화시켜서 진폭과 주파수를 가진 정연패를 사용한다. 그리고 변조 방식은 진폭 변조나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등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진폭 변조는요, 기준 신호가 1이면 진폭을 높게 하고, 그리고 0이면 진폭을 낮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파수 변조는요, 기준 신호가 1이면 주파수를 좁게, 그리고 0이면 주파수를 넓게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위상 변조는 기준 신호의 위상을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이 통신 제어 장치는 기본적으로 신호의 변환, 그리고 전송 신호의 동기 제어, 송수신 확인, 전송, 흐름 제어, 에러 검출, 이러한 기능들, 전반적인 통신에 대한 관리를 담당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흐름 제어는요. 자료를 송수신할 때 처리되는 속도 차이나 또는 수신 측의 버퍼 크기의 제한, 즉 수신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양의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흐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자, 그리고 동기화는 통신에 참여하는 양쪽 시스템의 동기를 유지하여 정확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한다. 그래서 한쪽은 보낼 준비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유지를 시켜주는, 둘다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동기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에러 검출 기능은요, 송수신 시에 여러 가지 그 에러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송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에 사용이 되는 전송 매체입니다. 실제적인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한 매체 중에 첫 번째로 트위스트 케이블. 트위스트 페이 케이블은 말 그대로 꼬임선입니다. 그래서 꼬아져, 구리선이 꼬아져 있는 형태고, 비용이 저렴하고, 이더의 통신망 구성하는데 사용이 된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러한 그 케이블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전송 속도가 느리고, 감쇄 현상과 잡음이 많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다른 전기적 신호의 간섭이나 잡음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잡음,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거리나 또는 대역폭이나 데이터 전송률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자, 동축 케이블은요. 동축 케이블은 높은 주파수 대역과 전송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고주파 전송이 가능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전화, 그리고 TV 케이블, 자, 이런 식의 거리가 멀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자, 광 케이블은요. 신호로 만든 광선을 내부 반사로 전송하는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전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유선 전송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률이 뛰어나다. 그래서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넓어서 전송률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고 손실이 적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손실 없이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른 전송 매체보다 크기도 작고 가볍고 그리고 빛의 형태로 전송하기 때문에 충격성 잡음, 즉 외부의 요인에 있어서 뭔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염려가 적다. 자, 그렇지만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입자 회선,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가입자 회선 및 근거리 통신망으로 이용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를 간단하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케이블 종류를 간단하게 비교한 표는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단점을 좀잘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 케이블이 가장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설치가 용이하다. 하지만 설치 비용은 당연히 고가가 되겠죠.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 가장 설치가 쉽고 그리고 저렴하지만 에러나 잡음에 민감하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전송 기술입니다. 자, 이러한 전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전송할 때 사용이 되는 기술들인데요. 자, 첫 번째 전송 과정은요. 통신에서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날로그는 정연파, 즉 디지털은 구연파로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는 코드에 의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고 자, 그리고 디코더. 그래서 코더와 디코더가 각각 변복조를 담당하겠죠.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어서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부호와 코더가 하는 부호와 그리고 디코더의 복호화가 있는데요. 먼저 전송할 때에는 부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송 받을 때 받기 전에 복호화해서 받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죠. 자, 그럼 전송 방식의 종류는요, 단양 전송, 반이중, 그리고 전이중 전송이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단향 전송은요, 한쪽 방향으로 말 그대로 전송이 되는 우리 TV나 라디오 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반이중 전송은 양쪽 모두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할수 없는 방식이다. 자, 그리고 전이중은 동시에 양쪽 모두 송수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송 속도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그대로 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속도별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PS는 비트 퍼 세컨드에서 1초간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400bps다 그러면 1초에 2400비트를 전송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 단위로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바이트나 뭐 워드 단위 이렇게 했을 때 비트로 계산을 해서 전송 속도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호율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 초당 신호 또는 상태 변환의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당 전송되는 비트 수 이것과 같지만 한 신호를 2비트나 4비트로 부호하는 경우에는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 의미를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리고 CPS는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 그래서 캐릭터라고 보시면 캐릭터 퍼 세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KBPS, MBPS 각각 1초에 1000개의 비트를 전송하고 1초에 100만 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와 있는 전선 속도별 의미하는 바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연결 방식입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또는 뭐 다른 호스트와 그리고 터미널 뭐 이런 식의 연결 방식인데요. 자, 먼저 호스트 터미널 방식은 전체를 제어하는 컴퓨터와 단순한 기능을 가진 터미널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중앙 컴퓨터가 있고 각각의 호스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 컴퓨터가 모든 데이터 처리를 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 컴퓨터의 모든 기능들이 다 집중되어 있겠죠. 자, 클라우드 서버 방식은 어때요? 자원을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방식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결합 방식 중에서 뭐그 어떤 뭐 웹사이트를 접속한다든지 이럴 때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독자적인 중앙 처리 장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동등한 처리 방식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서버 없이 컴퓨터가 동등하게 모두 다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됨과 동시에 서버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통신을 위한 어떤 장치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사용되는 것 중에서 통신 프로토콜 굉장히 중요하죠. 프로토콜이라는 말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기도 하셨을 거고 시험에도 많이 등장을 할 텐데요.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위해서 정해놓은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보내는 이 방법과 받는 측에서 이 데이터를 읽어들이는 방법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정해놓은 약속을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통신 프로토콜의 기본 요소는 구문, 의미, 그리고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OSI 참조 모델이 지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그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것은 개방형 시스템의 상호 접속을 위한 참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그 7개의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7개의 계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하단에 응용 계층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 계층, 세션,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그리고 물리 계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서대로 데이터 그 전송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기능들을 사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순서대로 기억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OSI 7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중에 물리 계층은 네트워크 미디어의 물리적 특징을 정의하고 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사용되는 전송 매체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을 제공을 한다. 자, 네트워크 계층이라는 역할은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그리고 전송 계층은 네트워크 종단 사이에 신뢰성 있고 투명한 데이터 전송을 제공한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송하는 부분이 전송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션 계층은 송수신 프로세스 간의 대화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동기를 제공한다. 그리고 표현 계층은 데이터 표현 형식을 표준화한다. 그리고 암호화와 데이터 압축을 수행한다. 응용 계층은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7단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인터넷 네트워킹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허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허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컴퓨터들을 연결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리피터가 하는 역할은요. 받은 신호를 증폭시켜서 먼 거리까지 정확한 신호를 전달한다. 즉, 내 컴퓨터에서 어디 멀리 있는 컴퓨터로 신호를 보낼 때, 물론 우리가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라, 어딘가에 뭐 다른 회선들을 거쳐서, 혹은 통신사를 거쳐서 보내겠지만, 어쨌든 내가 보내는 중에 멀리 보내기 때문에 신호가 중간에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나 외부 간섭에 의해 신호가 깎여나갈 수가 있겠죠. 그때 신호를 중간에 한번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피터다.
자, 그리고 브릿지는요,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패킷을 적절히 중개하고 필터링 한다. 그래서 중간에 연결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라우터는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 주소, 그리고 다른 브릿지나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도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 이런 경로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결정하는 역할이 바로 라우터가 하는 역할이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게이트웨이는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상호 접속하는 장치다. 그래서 아예 서로 별개로 되어,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간의 이 접속 장치가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진 정보통신망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랜인데요. 랜 같은 경우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학교, 회사, 연구소 등의 특정 구역 내에서 여러 대 시스템을 연결하기 위한 그러한 처리 통신망이 되겠고요. 자, 연결 방식을 좀 여러분 살펴보실 텐데요. 이 랜의 연결 방식은요, 기본적으로 뭐 스타형부터 트리형까지 나와 있는데요. 자, 랜의 연결 방식에 따른 특징들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스타형은 중앙에 서버 컴퓨터가 있고 여러 대 컴퓨터가 다 접속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1대1로 이 서버와 연결한 스타일이고요. 버스형은 단말기들을 하나의 선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각각의 선을 확장시킨 형태로 단말들을 연결을 해놓은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링형은 이렇게 다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다 연결을 해놓은 장치가 되겠는데요. 링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간에 하나의 선로 고장나면은 그 나머지 컴퓨터들의 영향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두 컴퓨터 간에만 통신이 가능하고 나머지와는 통신이 안 된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망형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정확한 구성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그물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연결을 해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결 구조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겠고요. 자, 트리 형태는 중앙 컴퓨터에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연결해 놓은 그런 것들을 트리 형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랜의 접근 방식은요. 먼저 뭐 CSMA, CD, 그리고 토큰 배싱, 토큰 버스, 그리고 토큰 링 방식들이 보여지는데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떤 접근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 방식은요, 베이스밴드 방식, 그리고 브로드밴드 방식, 그리고 캐리어밴드 방식이 있는데, 베이스밴드 방식은 특정 반속파를 변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신호에 의해서 얻어지는 주파수 대역이다 라는 특징, 그리고 브로드밴드 방식과 캐리어밴드 방식의 각각의 특징들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랜을 제외한 나머지 통신망의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따로 여러분들이 꼭 뭐 그 기억을 하셔야 된다거나 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없으세요. 한번 살펴보시면서 특징들만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 8가지의 데이터 전송 연결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셨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인터넷과 인터넷 주소, 그래서 인터넷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인터넷이라고 하면 일단은 TCP/IP 프로토콜에 접속된 네트워크 집합체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정보통신 방식이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인터넷은 IP 주소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도메인 이름, 그리고 렉 주소, 이러한 세 가지 주소에 관련된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IP 주소는 모든 컴퓨터마다 가지고 있는 주소들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 중간에 점이 붙어서 이렇게 네 개로 구분지어진 주소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주소와 마찬가지 IP 주소도 모든 컴퓨터마다 다 가지고 있는 주소들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32비트 숫자를 8비트씩 이렇게 나누어서 점을 찍어서 구분을 짓는다라는 것이고요. 도메인이라고 하면은 이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찾아가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com으로 간다든지 다음.com으로 갈 넷으로 갈 때에 이 주소를 알아서 들어가야 돼요. 자, 하지만 이 주소를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알기 쉬운 이러한 영문의 형태 또는 한글의 형태로 주소를 만들어 둡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도메인을 다시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장소를 우리가 뭐 도메인 서비스 또는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도메인과 IP 주소에 매칭되는 어떤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곳을 우리가 도메인 서버. 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DNS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이 도메인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맥 주소는 랜카드의 접근 제어를 위한 주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맥 주소는 모든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마다 붙어 있는 유일한 고유한 그러한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통신이 가능한 모든 기기들은 다 고유한 맥 주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클래스별 연결 가능한 호스트 수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IP를 클래스로 나뉘어 놨습니다. 그래서 IP가 땡땡땡 점 땡땡땡 이런 식으로 32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무작위로 그냥 사용을 할 수는 없고요. 클래스는 이 클래스까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요. 각 클래스별로 우리가 범위를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사용하는 범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 클래스는 초대규모의 네트워크에 사용한다. 그리고 B 클래스는 중형 규모의 네트워크에, C 클래스는 소규모의 네트워크에 사용하고, 자, 그리고 D 클래스는 멀티캐스트용, 그리고 E 클래스는 실험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뭐 C 클래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DNS에 관련된 용어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영문자로 된 도메인 주소를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DNS라고 하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컴퓨터를 도메인 네임 서버, 즉 DNS 서버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그때 찾아줄 때에 반드시 DNS라는 서비스, 일종의 서비스를 거쳐서 접속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RL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용어 중에 하나죠. 자, URL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의 위치를 표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인터넷에 사용되는 표준적인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표기 방법은 프로토콜 앞에다 쓰는데요. 우리는 주로 웹 찾아갈 때는 HTTP라는 프로토콜을 쓰죠. HTTP에 www.co.kr 이렇게 갑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우리가 URL 입력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HTTP처럼 웹 주소를 보지 않고 어떤 파일 전송을 위한다. 그러면 FTP를 쓰는데요. FTP의 뒤에다가 서버 주소를 쓰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일이나 텔넷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러한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TCP/IP란 무엇인가? 자, TCP/IP는 여러분들 앞서서 보셨다시피 그냥 인터넷 연결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인터넷 사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자, 이런 TCP/IP 프로토콜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응용 계층,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그래서 OSI 7계층과 비교하시게 되면은 역할이 각각 이렇게 나누어지겠네요.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TCP가 의미하는 바는요, 전송 데이터의 흐름을 관리하고 데이터 에러 유무를 검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신뢰성 접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P는요, 데이터 패킷을 목적지로 전송한다. 즉, 패킷이라고 하면 데이터의 조각 단위들을 얘기하는데, 직접적인 데이터 전송에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IP랑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에 해당하는 IP가 아니라, 다른 형태, 다른 의미의 IP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TCP/IP에 있어서의 IP는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의 IP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직접적인 패킷 전송은 IP가 담당한다. 자, 그리고 UDP는 간단한 데이터그램의 전송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TCP/IP의 의미만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해서 보실 텐데요. 자, 먼저 WWW 서비스는요. 웹 서비스는 정보가 하이퍼텍스트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하이퍼텍스트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클릭했을 때 내가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형태고요. 각종 형태의 텍스트나 그림, 동영상 이런 미디어까지 포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 검색이나 그런 수집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WWW가 아마 대부분 쓰일 테고요. 그 이외에 파일 전송에 관련된 FTP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FTP 서비스는요,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송수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FTP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를 열어두고, 우리 거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올리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하겠죠. 자, 아키라고 하면 익명 FTP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를 검색해준다. 그리고 원격 접속 텔넷은요, 원격지의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에 텔넷 방식으로 접속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이때에는 접속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넷이라고 하면은 인터넷 기술을 기업 내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자우편 또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이 인트라넷의 장점은요, 먼저 플랫폼 독립성을 제공을 한다. 그리고 구축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지만 내부 정보의 외부 유출 및 불법 접근을 막기 위해서 방화벽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에서 구축을 해놓고 외부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방화벽으로 차단을 해놓죠. 그러한 기능들이 꼭 필요하겠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넷은 기업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래처 또는 일반 고객과의 정보 교류를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타 기업의 접속이 허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이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누가 접근하고 뭐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는 뭐 그런 로그 파일 같은 경우도 모아서 뭐 관리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리고 가상 사설망 VPN은요, 기존 사설망의 고비용과 비효율적인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을 이용을 해서 구축합니다. 자,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 때 사용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뭐그 연결시키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는 있겠는데요. 자, 그다지 문제의 출제 비용이 뭐 매우 높지만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자, 가장 먼저 HTML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것이죠. HTML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언어 규약이다. 그래서 웹문서의 표준으로 우리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되겠고요. 이 HTML이 확장이 돼서 보시면은 XML을 현재는 XML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HTML을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다. 그리고 SGML 지금 상단에 보시면 SGML 보이시죠? SGML은 좀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한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XML이 여러분들이 HTML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VRML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그리고 ASP라고 하면요, CGI 기술 간단하게 여러분들 게시판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클라이언트와의 그런 그 접속을 위한 페이지를 만들 때요, ASP를 사용을 해서 CGI의 단점을 극복을 했다. 그래서 실행이 느리다라는 단점을 극복을 해서 만들게 된 그러한 언어가 되겠고요. 자, PHP는 웹서버에 내장되어서 기존의 CGI 형식을 벗어나서 별도의 프로세서를 만들지 않고 빠르게 움직이는 서버 측 스크립트 언어다. 그래서 뭐 ASP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JSP는 자바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서버 스크립트로 다양한 언어 체제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자바의 특징이
운영체제를, 즉, 우리가 윈도우를 사용하든지 리눅스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쓸수 있다는 건데요. JSP 마찬가지로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들, 뭐 www 방식이라든지 FTP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바로 웹브라우저가 되겠는데요. 자,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네스케이프, 이러한 것들도 활용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엔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웹브라우저에서 어떠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검색 엔진의 종류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해두고 있는데요. 뭐 주제별 검색 엔진, 키워드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인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시험에 있어서 출제 비용이나 이런 데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정보와 관련된 용어들만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개별 물건에 극소형 전자 태그가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환경적인 그런 이용이 가능한 내부에 있는 환경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GPS는요. GPS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현재 위치, 그리고 속도,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GPS라는 용어는 아마 현재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핑은 TCP/IP 프로토콜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원격으로 네트워크상의 호스트 연결이 되는지, 즉, 원격 연결이 외부로 나가는 연결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이 용어가 핑입니다. 자, 그리고 핑거는 특정 호스트에 있는 이용자 목록이나 또는 정보를 찾기 위한 도구. 자, 그리고 푸시와 풀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요. 풀은 인터넷에 접속하여서 정보를 직접 가지고 오는 방식입니다. 자, 블루투스는 근거리에서 데이터 통신을 무선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전자장치에 거의 대부분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모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웹 서버에 항상 실행 중인 상태, 즉 나도 모르게 백그라운드로 항상 돌아가고 있는 것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데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미러 사이트는 어느 사이트와 똑같은 것을 다른 장소에 만든 사이트로, 캐싱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자료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통해서 다시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읽어오지 않고 이미 저장한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뭐 현재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속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고요. 자, 쿠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용자의 방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했다, 혹은 무슨 뭐 파일을 열었다라고 할때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 내 컴퓨터가 아니라 상대, 그 해당하는 서버 측에 남겨두는 것을 우리가 쿠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정보통신 부분들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에는 아마 좀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꼭 기억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한번더 보시면서, 외워보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통신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